대법원 상고가 남아있긴 하지만 항소가 기각되고 당선 무효형이 유지되면서 황천모 상주시장은 시장직을 잃을 위기에 놓였습니다. 성나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2심 판결을 기다리던 상주시청 공무원들은 황 시장의 항소가 기각돼 당선 무효형인 1심 판결이 유지됐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찹찹한 심경을 감추지 못했습니다. 황 시장의 재판 결과가 시정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. 결과에 항의 없이 공무원들은 기업 공무원들의 공분을 지켜서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으면 좋겠습니다. 시정 장악력 약화를 우려한 황 시장이 무리한 인사에 나설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. 황 시장은 지난 5월 상주 상무 프로축구단 사무국장을 무리하게 선임했다 반대에 부딪혀 석 달째 침도 못하는 사태가 이어지는 등 인사 잡음 논란이 곳곳에서 일고 있습니다. 상주 시민들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. 내가 뽑았든 안 뽑았든 시장이 상임되면 그 사람이 책임을 지고 시정을 운영을 하는 게 맞는데 도중에 1년 돼가지고 낙마한다는 건 서로 시민도 손해고 본인도 손해 아닙니까? 지역에서는 벌써 황 시장의 낙마를 대비해 재보궐선거를 염두에 둔 차기 주자들이 얼굴 알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. 황 시장이 대법원에 상고하더라도 뒤바뀔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어서 앞으로 상주시정 혼란이 더 불가피할 상황입니다. MBC 뉴스 성락입니다.